You probably recognize him for his charismatic, clean-cut, and alluring roles on the big and small screens. What have you heard about the actor Ju Jin-mo? Rumor has it he's back on the drama set to portray a naivete character with a juxtaposing tough exterior. To tell us more about his latest role, Ju Jin-mo joins us for an exclusive date. 연애의 세포를 자극하는 달달한 미니 시리즈 사랑하는 운동화로 돌아온 배우 주진모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작품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.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Ladies, reach for the tissue box. Ju Jin-mo is ready to tug at our heartstrings through a drama that taps into an old-school genre once deemed a cliché. He leads the romantic drama Beloved Eun-dong. He acts as a top star named Ji-eun-ho, who has loved only one woman for 20 years. He is in the spotlight as he's doing a flawless job playing this role. Through this drama, he is breaking free from the fixed image he earned through his past productions. 이번 드라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이번 드라마 사랑하는 운동화라는 작품이고요.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순정 만화 같은 멜로드라마인데 모든 내용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그 뭐 사랑만을 갈구해서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익숙해져 있는 드라마에 대한 색깔이 아니라서 너무 좋고요.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멜로 드라마 치고는 가장 효과적인 웰메이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하고 있어요. 이번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셨나요? 우선 대본이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건 지극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캐릭터 자체가 아주 살아있어요.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주진모라는 이름을 딱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대중분들이 굉장히 세고 각져 있고 뭔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을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.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아예 대놓고 흐트러지고 가거든요. 역할은 뭐 대한민국 탑스타로 나오지만 네. 탑스타의 본 모습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에서 드라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가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연기자로서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죠. 그래서 네네. 그런 부분이 매력이 있어서 하게 됐어요. 맡으신 역할이 20년간 한 여자만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서전까지 쓰게 되는 아주 정말 순애보한 사랑의 끝장판을 보여주는 역할인데 네. 이런 사랑이 실제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? 실제로 있다면 뭐 뉴스거리 아닌가요? 그렇죠. 이런 뉴스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있을 수도 있겠죠. 네. 저희가 다만 모르는 것뿐이고 다만 이제 그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드라마가 진행되는 거고 좀 마음적으로는 분명히 공감이 가요. 그래서 정말요?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은호라는 인물에 좀 빠져들어서 지금 하고 있죠. 촬영하시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. 저 같은 경우는 뭐 슛 들어가기 직전에 되게 집중을 하다 보니 거기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스텝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치면 그게 집중이 저해가 되면 순간적으로 저도 욱하는 게 있다 보면 그런 주의 상황 안 하고 네네. 핸드폰 꺼! 뭐 이렇게 했을 때 네네.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화가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살 수도 있잖아요. 예. 또 반대로 또 거기 옆에 있던 배우도 나한테 화난 건가?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네. 한 0.5초 사이에 딱 생각이 들어요. 네네. 얘기해놓고 마무리 웃음 주고 또 멘트를 이렇게 해서 살짝 웃음기로 다시 한 다음에 네. 다음부터 그러지 마. 하면서 다시 가고 이렇게 하죠.
Joo Jin-mo received love from the get-go for his perfectly chiseled features. He's been an actor now for 16 years. He starred in various productions and became a top Hallyu star. We could hear his sincere stories through this interview. 원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다가 우연찮게 데뷔를 하셨다고. 아, 나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아예 아, 그때 왜요? 아예 예능 한번 딱 나가서 아예 대놓고 딱 했는데 계속 나올 걸요 앞으로도.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뭐 또 뭘 또 얘기해요. 그 검색해서 보면 되지. 아, 입 아파. 아,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거 영어 기사로 찾아보기 어렵거든요. 예. 그래서 저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군대 갔다 온 후에 배우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막연히 그냥 동경은 했지만 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취직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죠. 네네. 근데 그렇다가 예. 뭐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준비만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연기자의 길을 가게 된 케이스죠. 네. 그 당시에는 뭐 배우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그런 갈망이라든지 있으셨나요? 제가 어렸을 때 배우로 데뷔하겠다 마음 먹었을 때 첫 번째 드는 거는 돈이었어요. 돈이 있어야 아, 배우가 솔직하다. 하지. 예, 그렇죠. 예, 그럼요. 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뭐 이래야 연예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번 모험 삼아 경험 삼아 해보지 뭐 했을 때 그게 우연찮게 잘 된 케이스로 된 거고요. 네. 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죠. 지금은요? 지금은 이제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죠. 지금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. 그렇기 예. 때문에 정말 네. 배우로서 그 배우라는 이름을 갖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. 네. 객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최근에 또 뮤지컬에 도전을 하셨어요. 제가 바다 씨 인터뷰도 했거든요. 네.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첫 뮤지컬 작품이셨어요. 네.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싶으세요?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이 되지 않을까. 아이고 잠깐. 아 왜요? 왜요? 왜냐면 전 그 좋은 마음으로 정말 뜻깊은 마음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튼 실험적인 마음도 있었고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을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어쨌든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연기가 다가 아니라 모든 재능을 다 갖고 있는 탤런트가 돼야 되더라고요. 네. 근데 저도 나름 노력은 했지만 그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노래라는 거는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 말하지만 네. 저는 제 스스로가 이 정도로 그 관객분들한테 감동을 줄 수는 없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껴서 연기하는 부분이 아주 강조가 된 작품이 아닌 이상은 쉽게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아요. 배우가 그래도 내 인생의 최고의 영화나 드라마는 이거였어라고 짚어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? 질문 어렵죠. 예. 우선 제가 이 사랑하는 운동화라는 드라마를 현재 하고 있고 또 이 작품의 그 맡은 캐릭터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사랑이라는 영화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은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와 그 영화랑 같지 않을까. 그래서 또 지금 그런 추억을 갖고 일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랑이라는 영화 찍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. 왜요? 라고 여쭤봐도 되나요? 그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. 남자라면 한 번쯤 이런 마음을 한번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또 거기에 또 그 곽경태 감독님이 저한테 바람을 막 주셨고요. 혈기 왕성할 때 네. 야 그렇게 그래도 돼요? 몰입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죠. 그래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남자 배우들은 막 액션 그다음에 사랑 뭐 이런 얘기하면 배우들은 막 그러잖아요. 네. 제가 딱 그런 시점에 했던 영화
시각적으로 웃기는 He delighted us with his wit and charisma throughout the entire interview. And soon, the interview ended way too quickly for us. It was a delight meeting actor Choo Jin-mo. We hope his drama Beloved Indong will receive lots of love until its final episode. 어떻게 만나요? 사랑하는 운동화라는 드라마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다 하잖아요.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우선 본방사수를 해보시면 그 드라마를 안 볼 수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다. 그만큼 그 시간대 잘 기억해 주셔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상 주진모였습니다.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 쭉쭉쭉!